구독자 시청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포트피싱 정골입니다. 자, 시간은 오후 5시 25분입니다 자, 모처럼 날씨가 바람이 조금 잦아들었습니다. 자, 울산 술도 앞바다고요. 자, 오전까지만 해도 서풍이 굉장히 강하게 불었습니다. 자, 지금부터 한 마리 나온다 저기. 자, 지금부터 밤 9시 10시까지 한번 달려보겠습니다. 오늘도 사이즈 좋은 문어징어를 찾아서 한번 달려보겠습니다. 자, 오늘은 45g, 애기 39g, 마스크 15g으로 세팅했습니다. 자, 아직 해가 떨어지기 전이니까 황금색 계열로 한번 탐색을 해보겠습니다. 당신한테 편하게 이야기해도 되는데, 편하게 이야기해도 돼. 숏바이트 나무 이야기해도 돼. 10m, 11m. 10m, 11m. 오, 요 브레이크 라인 걸치면 9m, 8m 나오죠? 좀 왔구나, 이제 왔구나. 옆으로 이렇게 늘어지 이거, 이거 그대로 찍어 놨거든. 얼마 없지? 대박이야. 전화하지 마. 전화하지 마. 가까이 하지 말아서. 왔다. 빨리 갔어. 밑에 바로 콩닭궁 바로. 앞에 손 앞에 잡기야. 친구한테 얘기해. 일단 오징어 바로 밑에 있어. 저이씨 강연 때문에 어쨌든. 왔나? 맞지? 아, 그렇지. 알아. 왔다 했잖아. 이따 오징어 바로 밑에서 바로 밑에 콩닭궁에 콩닭궁. 황정님. 내려가자마자 바로 첫발 요 바로 밑에 콩닭궁 해. 물 받아라. 바로 밑에 콩닭궁. 역시 오징어 잘 잡는 사람이 따로 있네. 역시 강형정 씨네. 아, 십수기 천사 난리 부는 거지. 왔다. 자, 물에 오징어가 연타석 두 마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설치해 주시면 해주세요.
물이 안 가서 그런 것 같아. 자, 감자 두 마리 나오고 있습니다. 감자 미연의 사골 감자에 적당히 짜내. 자, 수중여, 수중 암소, 산 앞에서 조류가 거의 가지 않고 있습니다. 콩닥콩닥으로만 오징어가 반응해주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올라갈게. 감아봐야 짧게 짧게 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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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고. 다시 있으면 약간 저쪽을 던져. 수중 넣으니까 다시 있으면 저 배 쪽으로 당겨. 배에서? 저 수중녀가 저기 있거든. 배 쪽이요? 어. 그만. 고구마. 감자가 고구마가. 자, 오징어가 며칠 전하고 다르게 굉장히 활성도가 좋습니다. 조류가 전혀 가고 있지 않지만 땅바닥에서 바로바로 떨어지고 있습니다. 저요. 자, 맞나? 나이스! 좋았어! 자. 자, 오늘, 자, 구독자, 구독자 우리 동생이 첫 출조에, 자, 운일 한 마리 걸어내고 있습니다. 자, 나오자마자 연속해서 떨쳐질 좀 해줘. 자, 자, 될 수 있으면 떨쳐야 돼. 먹물 때문에 그래. 자, 좋습니다. 자, 사이즈가 고구마 감자에서, 어우, 그래도 고구마 됩니다. 자, 좋습니다. 아주 좋아. 자, 출조한 지 채 40분이 되지 않았습니다. 정말 활성도 좋습니다. 자, 운이 팀런 시즌. 자, 시작한 이래 제일 활성도가
자, 어제 아침에 강한 서풍이 불 때 문의 활성도가 굉장히 좋았습니다. 자, 다음 날 때마침 날씨가 잠깐 좋아지는 틈에 기대를 굉장히 품고 나왔습니다. 역시나 문의들이 나온 이래 굉장히 폭발적인 입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오복 좋은 사람들이 다 탔을라. 40분가량 폭발적인 입질이 있었습니다. 자, 지금 시간이 7시 30분 흘러가고 있습니다. 물 때는 만조가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자, 입질이 없은 지 한 30분가량 됐고요. 벌써 물 시간이 아직 1시간 20분 정도 남았는데 물 때가 거의 끝난 것 같습니다. 왔다. 왔어. 야, 잘한다, 잘해. 또 한치야, 알겠지? 봤는데. 장나. 방은 무늬 같은 건데. 한번 한치 아니야? 아니. 와, 무늬다, 무늬. 감자라도 무늬다. 하지마. 하지마. 카메라 보여. 자, 왔어요. 백지 상태인데도 무늬가 묵을 게 없어서 우리 것도 좋아하겠다. 8m 농치 포착, 농치 포착. 그렇지요. 아이씨. 용치 있으니까 바로 있네, 진짜. 아이씨. 맞나? 아, 집중해. 쇼파이 들어봐. 왔다. 우후. 나한테 왔어요. 아이, 또 빠졌대. 아이씨. 슬쩍 와그라. 아, 이렇게 넣게. 예상 기준 도착했다. 몇 마리, 용치 몇 마리 붙어있지? 요다. 바람이 엄청 아까네. 우리는 못 잡는데, 이거는. 애기 때문에. 애기 아니고, 워낙 오폭이 좋아서. 우리는 못 잡는데. 정해져 있다, 주인은. 사이즈가. 그래, 혼자 뜰. 대가리만 저쪽으로 돌려버려. 잡자마자 대가리를 몸파 바다 쪽으로 돌립니다. 바닷가 쪽으로 돌립니다. 그 자리 그 있는데 거기 오니까 바로 무네. 한번 보여줘. 왔어요. 우리는 못 잡는다. 잡는 사람 따로 있어.
나도 달라졌다. 예? 다른 사람도 없다. 크나. 옆에 사람도 없어. 살아있습니다. 오징어 있다. 조류가 거의 가지 않지만 무늬가 그래도 한 마리씩은 나와주고 있습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들 9시 30분입니다. 항구에 복귀해서 인사드리겠습니다. 낚시는 마치고 항구로 돌아왔습니다. 많은 마리수는 아니지만 그래도 두세 수씩은 손맛을 보고 왔습니다. 큰 사이즈는 없었고요. 감자, 고구마 집어 배 매수하고 왔습니다. 몇 개나 있어요? 자, 오늘 낚시를 여기서 마치고 자 다음 낚시로 돌아오겠습니다. 자, 오늘 장원한 네가 한 포즈 한번 잡아라. 한 마리 한 큰 거 한 마리 들고 포즈 한번 잡아. 제일 큰 게 좋고. 앞으로 자, 오늘 구독자 동치랑 동생이 자 장원을 했습니다. 자,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자,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